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김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조선 단군 신화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를 제가 할 텼는데요. 네, 먼저 우선 이런 바탕으로 배경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 옛날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환웅은 너무 인간 세상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땅에 내려가서 이제 인간들과 함께 살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환인이 알겠다. 단 내가 너에게 신하들을 아주 많이 3,000명 그리고 또 비, 구름, 바람 신을 데려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에 귀한 보물을 가지고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귀한 보물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환웅이 내려왔습니다. 그 환웅이 통치자가 되었죠. 환웅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환웅이 내려온 산을 일단 알아봅시다. 환웅이 내려온 산은 바로 태백산입니다. 네, 그리고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왔었던 나무 밑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나무는 뭡니까? 그 나무 이름은 지금까지 신단수라고 전해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환웅이 그래 내가 너에게 마늘과 속을 줄 테니 100일 동안 아무것도 말군 이쑥하고 마늘만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굴 밖에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 100일 동안 지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공공호랑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환웅 지금 나온 주인공이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곰과 호랑이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그런 거죠. 원래 곰과 호랑이는 육식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쑥과 마늘만 먹고 있으라니까요. 도통 이건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곰과 호랑이는 먹겠다고 해서 먹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3일? 사흘 만에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곰은 계속 자기는 사람이 될 거라며 계속 쑥과 마늘을 먹으며 계속 지냅니다. 그러다가 3-7일 만에 곰이 옥녀로 변하게 되죠. 네, 그런데 어려운 단어 3-7-1. 3-7-1은 무엇입니까? 3 곱하기 7은 21. 21일 만에 이제 여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웅님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웅녀가 이제 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안 하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치자였던 환웅이 웅녀에게 사람으로 변신해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둘이서 낳은 아들이 단군 왕검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단군 왕검 낳았습니다. 당연히 살다가 어른 됩니다. 통치자 되죠. 그런데
단군 왕검 이런. 단군 왕검의 이름의 뜻은 단군, 성이 단군, 이름이 왕검 아닙니다. 단군 이제 통치자 이런 걸 뜻하고 왕검 제사장 뜻합니다. 통치자와 제사장을 맡은 통치자와 제사장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쭉쭉 다스립니다. 쭉쭉 해서 이렇게 다스리다가요 이제 조선은 근데 이렇게 쭉쭉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 아니 고조선에 위만이라는 자가 옵니다. 고조선이 위만이 같이 쭉쭉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서 고조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 쭉쭉 밀고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위만이 갑자기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단군 이야기는 여기로 끝이고요. 네, 여기에 나왔던 주인공들은 검, 또 호랑이, 관우, 장군, 옥녀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채널 꼭 구독해 주세요. 그럼 안녕!